네, 앞서 보신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미선 기자 나왔습니다. 백 기자, 정당 지지율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이게 떨어진 거죠? 네, 민주당이 56.3%를 받았습니다. 지난 3월과 비교해서 5.1%포인트 하락한 건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8.9에서 9%로 사실상 그대로입니다. 정의당이 2.9%포인트 올랐고요. 없다 응답도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2.2% 올랐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의당 내지는 무당층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그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의혹, 또 최근 불거진 김남국 의원의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 이 영향이 가장 크다, 이렇게 해석 가능할까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연령대별로 봤을 때 20에서 40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지지율이 많이 빠졌습니다. 30대가 특히 9.3%포인트로 3월과 비교하면 낙폭이 가장 크거든요. 돈봉투 의혹도 큰 사건이지만 이 코인 논란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에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봤더니 민주당에서 논란을 일으킨 김 의원에게 보유한 가상자산 전액을 전부 이렇게 매각해달라고 권유했습니다. 자체 진상 조사팀을 꾸려서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당 차원의 대응책도 내놨는데, 그 시점은 이미 이 논란 당사자인 김 의원의 해명에 대해서 내용이 부실하다, 혹은 해명을 거듭할수록 의혹만 키운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여론 형성이 끝난 시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지지율의 하락 흐름은 오늘 오전에 나온 전국 단위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민주당의 전체 지지율은 1.5%포인트로 소폭 올랐습니다. 그런데 텃밭인 호남의 지지율이 10% 가까이 빠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호남을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이 시작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강기정 광주시장 관련 내용을 좀 넘어가 보면, 강 시장의 직무수행 평가, 최근 세 번의 여론조사 결과가 대동소이합니다. 결국 이런 여론이 이대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 저희가 가장 관심 갖고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KBS가 정례 여론조사를 개시한 이후에 강기정 광주시장 직무 긍정 수행 평가가 이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3월 조사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지난 2월에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부정평가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두달 사이에 그런 대형 악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망이죠, 광주다움 서비스를 개시를 했고요. 또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라든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신청 같은 그런 국책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답보 상태였던 지산 IC 진출 문제도 이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쳤습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도 움직임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이 광주시장에 대한 평가, 지지는 말씀하신 대로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좀 특이하게 세부 항목을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왜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또왜 못한다고 생각하는지 이걸 들어봤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배경을 물었어요. 응답자가 자유롭게 말하고 추후에 그 응답 내용을 항목별로 저희가 추려서 재구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나중에 취합해 보니까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 이유가 한 30가지씩 나왔거든요. 이런 방식의 여론조사 진행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긍정이든 부정평가든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 긍정평가 답변 중에서 전반적으로 잘한다, 이게 18.7%입니다. 또 긍정평가를 했지만 그 이유는 모른다, 혹은 응답은 거절한다, 이게 34.1%입니다. 이 긍정평가의 52.8%가 잘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현안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이 부정응답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혹은 부정평가 내에서도 모른다, 응답 거절까지 합하면 32.8%가 이렇게 내용이 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상. 결국 시정 현안에 대해서 이 시민들과 충분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 이건 취임 초기부터 제기된 이강 시장의 소통 부족 문제와도 연동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 내용들은 소통 문제로 이제 강 시장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가 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네. 텐데, 이런 답변들이 상당히 많았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답변들이. 네, 그렇습니다. 이 부정평가의 7%를 보면 직접적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독선적이다, 내지는 협의가 부족하다,
여론 수렴 과정이 없다라는 답변이 5% 이상 나왔습니다. 이 집회 농성 문제, 민간공항 이전 등 갈등 해결과 관련된 답변, 이 부정평가도 3.3%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구체적인 답변 내용은 저희가 제시한 선택지가 아니라 여론조사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말한 것을 저희들이 추후에 정리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론조사의 질문과 구체적인 답변 내용은 인터넷에서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백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